찾아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오늘 또 다른 드라마가 이제 제 발표한 거 들었는데 이 자리에 오신 건 여러분들의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올해는 영등포에 좋은 경에 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끝까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정말 이렇게 조촐하지만 저희가 첫인상을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보냈고요. 자, 우리 서현진 씨부터 그 배역 소개와 함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 뷰티 인사이드에서 한 달에 한 번 일주일 타인의 얼굴로 살아가는 배우 한세기 역을 맡은 서현진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요. 여기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찌나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이 느껴집니다. 이민희 씨. 네, 안녕하세요. 안면 시민증을 앓고 있는 항공사 본부장 재벌 3세 역을 맡았습니다. 이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다 씨. 네, 안녕하세요. 원혜영 선생님 교자, 이제 일국 교원생 역을 맡은 강사 역을 맡은 이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류 은은하는 친구 역이고요. 세계의 비밀을 알고 있는 남자친구고 신부 지망생입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 청량함을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량함을 맡고 있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기자들께 와주셨는데 아마도 이 뷰티 인사이드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기자님들께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이미 드셨는데요. 네, 중앙 뒤쪽에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 조선 백지은 기자라고 하고요. 네. 저 감독님이랑 서현진 씨랑 이나희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감독님은 정확히 동시간대에 지금 백일해남 분님도 어쨌든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오늘 뭐 여우각시별이나 데드파파나 지상파 드라마도 동시에 오픈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없으신지 이제 시간대도 그 변경이 되고 첫 방송이다 보니까 좀 책임감도 많이 따르실 것 같은데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서현진 씨랑 감독님이랑 오해영 때 일단 만나셨었기 때문에 오해영이 신데렐라 하셨었잖아요. 서현진 씨가 그래서 좀 재회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그리고 그때랑 비교해서 어떤 점이 많이 달라지셨는지 그리고 오해영을 넘을 자신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다희 씨는 런닝맨에서 보여주셨던 모습이랑 지금 캐릭터랑은 상당히 갭이 있는 것 같은데 연기 변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먼저 부담감은 없으신지가 첫 질문이었죠? 부담감이 커서 그런지 질문이 생각이 안 나요. 오늘 동시에 세계 드라마가 오픈한다고 하고요. 또 이렇게 백일의 남부님이 또 성황리에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백일의 남부님 연출자인 또 이종배 감독님 같이 오해영과 같이 했던 감독이라서 저도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시청자 입장이라면 이렇게 좋은 작품들이 한꺼번에 찾아온다는 게 정말 감동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각자의 매력을 가지고 각자의 이야기와 스토리를 가지고 찾아오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뷰티 인사이드는 그 나머지 세 작품들과 또 다른 드라마들과의 어떤 색깔이나 결이나 톤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확실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가을에 맞는 감성, 로맨스, 그리고 영화 뷰티 인사이드가 가진 따뜻한 감성에다가 설탕 같은, 그리고 초콜릿 같은 촉촉함과 그 다음에 유쾌함을 입힌 그런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이 저도 편집하면서 봤는데 편집 끝난지도 모르고 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오늘 첫방 결과 기대되고요. 그런 면에서 또 기분 좋은 부담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서현진 씨하고 시간대 변경에서 어디에 대한 책임감? 시간대 변경 제가 한 게 아니라서 그렇죠. 정답입니다. 저는 11시에 어떤 그런 홀로 나홀로 방송을 즐기고 싶었는데 이렇게 9시 반에 전쟁터에 내보내셔가지고 내 의사와 상관없다. 예. 임전 못해가고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좋습니다. 재회하셨습니다. 서현진 씨와 어떠신가요, 감독님?
어렵죠. 제가 일단은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제가 눈을 잘 못 맞추고 신나기도 또 눈을 잘 못 맞추고 그래서 술 마시면서 잘만 보시더라고요. 어쨌든 오염 때와는 또 다른 이제 2년이 지났으니까 그만큼 성숙해지고 본의 말로 나이도 먹었고 그래서 오염과 또 다른 결의 드라마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앞에 계신 세 분이 이민기 씨하고 이다희 씨, 서현진 씨 이렇게 다 8,5년생이에요, 8,5년생. 아, 동갑이군요. 네, 30대 중반. 그런 거 안 짚어주셔도 됩니다. 봤는데? 예, 예. 30대 중반이라서 약간 20대 로코라기보다는 30대 어떤. 네, 수습을 해야 돼. 치면서도 재미있을까 했는데 감독은 굉장히 매력적이시네요. 네. 어떻습니까? 재미하셨는데. 일단은 첫 촬영 나갔을 때 보통은 좀 어색하고 낯설기 마련인데 저희 촬영팀, 조명팀, 감독님들도 다 그대로시거든요. 그래서 어제 촬영했던 사람처럼 했던 게 굉장히 인상이 깊고요. 그래서 훨씬 더 쉽게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풀어져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기분 좋게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오해영에 너무 자신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자신은 없고요. 근데 굉장히 다르면서 만든 드라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 좋게 봐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다희 씨, 굉장히 다른 모습, 예능에서 보여준 모습과 또 다른 모습이라 이번에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예능을 좀 하면서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미지는 지금 사랑하고 맞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예능을 하면서 그런 편한 이미지를 많이 이제 더 익숙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에 이제 이 사랑 역할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도도한 야망이다 보니까 이런 메이크업이나 또 의상이나 이런 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최대한 좀 차갑게 보이려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드라마를 보시면 그렇게 그런 화려함 같은 것도 좀 하나의 볼만한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다희 씨의 변신 기대해주시기 바라면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튜디오에서 마이크 전달 중앙 살짝 왼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반 스포츠 황소영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우선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영화가 원작이 있다 보니까 비교해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은데 이제 두 가지 설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뷰티 인사이드만의 좀 강점? 그래서 영화랑 비교했을 때 우리 드라마만의 좀 강점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서현우 씨랑 이민기 씨 같은 경우에는 로코도 시트키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만났을 때 그 느껴졌던 내공? 뭔가 호흡을 맞춰봤을 때 아, 이 사람 내공이 보통 아니구나 라고 느꼈던 점 좀 궁금하고 이다희 씨랑 안재현 씨는 이번 드라마를 통해 좀 보여주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꼭 보여주고 싶은 것들 좀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영화 원작과 굉장히 다른 드라마만의 강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영화 뷰티 인사이드를 굉장히 좋게 보고 정말 이렇게 제 기억으로 한 30번 이상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영화 뷰티 인사이드를 제작했던 제작 배급했던 우리 제작사와 같이 일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처음에 대표님이 제작사 대표님이 영화 뷰티 인사이드를 드라마로 만들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셨는데 그때는 좀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매일 얼굴이 바뀌는 어떤 주인공을 캐팅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매일 바뀌면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영화적 상상력인데 드라마로 이제 풀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설정한 게 남자 대신에 여자 주인공이 한 달에 한 번 일주일 정도 바뀐다. 바뀌되 다시 자기 얼굴로 돌아온다. 이런 설정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뷰티 인사이드라는 제목처럼 이렇게 남자 주인공이 안면 실인증에 걸려서 이렇게 상대방의 얼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알아보지 못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쁜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승관을 못하는 설정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유일하게 한 여자만을 알아본다라는 설정. 그래서 운명 같은 어떤 마법 같은 로맨스 이런 부분들이 영화와는 조금은 다른 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화 원작의 어떤 따뜻한 감성과 섬세한 터치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했고요. 대신에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의 또 재미와 즐거움과 감동을 위해서 유쾌함과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평소에 캐스팅 없었던 우리 성남선정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더더욱 그런데요. 이렇게 30대 중반에 30대 중반에 성남선녀 잘생기고 풍부하고 청명함을 갖추던 이 배우들과 함께 해서 더더욱 영화와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하이라이트 영상에 보셨겠지만 OST도 이번에 굉장히 잘 뽑아져가지고 어떤 가을 분위기와 어떤 멜로적인 감성 이런 것도 충분히 녹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대를 정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서영진 씨와 이민기 씨는 그동안 이제 각자 다른 작품에서 정말 높고 장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친구끼리 만났습니다. 어떠셨나요? 내공이 느껴지던가요? 네. 아니, 저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네. 저는 제가 이제 20대 때 이민기 씨 작품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훨씬 더 좀 이렇게 열정도 넘치고 굉장히 아웃고잉한 외향적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만나니까 굉장히 진지하고 좀 무덤한 사람이더라고요. 예민한 면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일단 그거 굉장히 놀랐었고 그리고 로코력을 느꼈던 순간은 사실 티저 찍을 때 이렇게 약간 능글한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어요. 아직 저희 드라마에서는 멜로가 막 세게 붙지 않아서 몰랐는데 그런 표정 지을 때 아 이런 걸로 그동안 먹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역시 예. 일단 우리가 또 30대 중반이라 일단 좋습니다. 아주 제일 좀 편하긴 멘트들이 아주 편하니까 제가 그렇다면 이민기 씨 네 저도 우선은 또의 애용의 팬이었고 그래서 그 뒤로도 작품 많이 듣고 꼭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만난 부분은 연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캐릭터를 본인이 표현할 때 굉장히 단단하게 차있는 사람이라는 걸 많이 느꼈고 또 그 이후에 로컬에 우리 현진 씨는 그 티저 찍을 때 이민기 씨의 표정을 딱 느끼셨대요. 저는 그거 좀 자주 느껴가지고요. 그 현진 씨가 보내는 것이 눈빛이 있는데요. 제가 가끔 찍을 때 내가 좋아하는 눈빛이나 이런 얘기도 하는데 되게 뭐라고 하지? 그게 되게 귀여운데 그 표현을 잘못했네. 정확하게 어떤 순간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런 표현을 아까 저기 잠시 나온 장면으로 치면 네. 제가 자켓을 벗어서 이렇게 불러주죠? 예. 그때 살짝 이렇게 올려보면서 숨을 멈춘다 그래야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럼 저도 살짝 같이 숨을 멈춘대요. 호흡을 곤란하게 만들 정도로 그 순간, 있는 순간 나만의 우주로 만들어주는 그런 힘이 네. 있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 서영진 씨와 이민기 씨 둘 다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그렇게까지는 말씀 안 하죠. 그런 것 같아요. 우주의 힘. 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다희 씨와 한재현 씨 이번 뷰티 인사이드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한 가지 뭘까요? 저는 이때까지 작품을 하면서 그 로맨스 로코 장르가 저는 처음이에요. 드라마를 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드라마를 하면서 제일 솔직히 기대를 했던 부분이 은호하고의 이런 로맨스를 그러니까 대본을 항상 받을 때마다 어떤 씬이 있을까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또 촬영할 때에도 은호랑 부른 씬 같은 건 되게 기다려져요. 되게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은호와의 그런 부른 씬들이나 이런 케미들을 좀 잘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고 또 잘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달 씨도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로코 장인 욕심 나십니까? 아, 자, 말씀해 주시겠어요? 로코 치트키 이 두 분 제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표정 좋습니다. 한재현 씨. 네, 저는 전작에서
굉장히 부드럽고 힘없는 남자의 모습을 보여드려서 잘 봤습니다. 네네, 이번에는 조금 더 우리 단짝 친구 세기의 비밀을 지켜줄 수 있을 만큼 듬직하고 좀 남자다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몸도 많이 키우고 네, 제 몸이 많이 한 제가 8kg 정도로 찌었거든요. 네, 그만큼 이 작품에 욕심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 옆에서 말씀해주신 다인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로코에 대한 네, 그게 이쁘게 제 친구가 이렇게 이쁘게 이쁘게 나올 수 있겠구나 로코에 어울리는구나 하는 거를 보여드렸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작품을 위해서 8kg이나 중량한 안재현 씨의 도전 너무나 멋집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에서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오른쪽 중앙에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일보 김상영이라고 합니다. 네. 서현진 씨하고 안지현 씨께 질문이 됩니다. 서현진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얼굴로 한 달에 일주일씩 변하는 그런 결정이잖아요. 근데 그런 보는 게 다른 배우분들이 이렇게 서현진 씨를 한세기 씨를 연기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들고 혹시 또 그럴 때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게 있는지 좀 그렇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안지현 씨께 질문은 어제 신서유 기차를 탔는데 이게 하루 정도밖에 그 간격이 없이 이렇게 방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신서유의 그 유쾌하고 코믹한 모습이 드라마하고 어떤 상승작용이 일어날지 아니면 좀 안 좋은 게 있을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현진 씨, 일주일간 다른 분이 이제 함께 또 연기를 해야 될까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 사실은 저희끼리는 처음에는 좀 톤이나 아니면 모션 같은 걸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감독님과 상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워낙 대본 자체에 잘 표현이 돼 있고 해서 누군가를 흉내내는 정도로밖에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제 바뀐 세계로 나와주시는 분들의 연기는 자유로 그냥 저희 뭐 딱히 뭐 톤을 맞추거나 저희 어떤 모션을 따라하거나 하진 않고요. 그분들 하시고 싶으신 대로 하시는 거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본에 다 이렇게 스무스하게 잘 네, 표현이 돼 있어서 보시는 때는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나레이션도 중간에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리고 촬영장에서 사실은 몇 번 마주치지는 못했어요. 어차피 제가 그분들이 촬영하신다는 제가 촬영이 없어서 네, 네, 느낌이 좀 희한하더라고요. 좀 같은 옷을 입고 서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보다는 다른 분 변한 세계들을 만났을 때 이민기 씨가 더 멜로 눈빛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약간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아니 근데 서현진 씨도 그러면 이 작품을 빨리 보고 싶겠어요. 네 맞아요. 그쵸? 바뀐 분들의 분량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궁금해요. 그렇죠. 함께 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떨지 굉장히 본인도 궁금증을 잘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한지현 씨 어떻습니까? 신선경 하루 차인데 네 하루 차이라서 저는 역으로 굉장히 좋게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홍보 효과가 되지 않을까 해서 신선경을 통해서 안지현이 내일 드라마에 나오니까 내일 드라마 챙겨봐야겠다. 그런데 걱정하시는 면은 캐릭터에서의 이런 다름에 때문에 걱정하셔서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뷰티 인사이드 대본이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전날 그렇게 웃고 막 재밌게 보시더라도 오늘의 드라마를 보시면 네, 어제가 생각 안 난 만큼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메일 작가님 보고 계시죠? 대본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십시오. 네, 인메아리 작가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또 안재현 씨가 워낙 캐릭터상 유쾌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상승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네, 중앙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일보 대중문화팀 홍희민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저 일단 PD님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뷰티 인사이드 영화 보면 또 하나 보는 재미가 주연 배우들 말고 이제 변신을 해서 바뀌는 배우들인데 이번에도 티저 영상 보니까 뭐 김성명 씨, 김민석 씨 되게 다양한 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좀 그 와중에서도
공을 들인 출연자, 특별 출연자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민기 씨는 그 분들이랑 붙는 씬을 찍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촬영했던 촬영분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한세기의 변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민기 씨는 덧붙여서 앞서 전작이었던 이번 생은 처음이라 에서도 약간 예민하고 까칠하고 그러면서도 로맨스를 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이번에도 약간은 금수저고 예민하고 좀 까칠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점이 좀 차별점이 있을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감독님. 특별 출연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데 어떠십니까? 지금 공개된 거는 이제 김성경 씨하고 김민석 씨가 이제 공개된 건데 네. 10년 전부터 이렇게 우리 선재 씨가 한 세계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한 100명이 넘더라고요. 120명. 그래서 120명을 캐팅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 사람들의 어떤 오늘의 한 세계는 여기까지라는 그런 멘트와 명성과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이제 비밀의 반이 있어요. 비밀의 반이 자신만이 추억으로 간직하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흔적을 남겨놓는 그런 작업들을 동시에 진행했고 김성령 선배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중요한 굉장히 긴 분량을 끌고 가는 특별 출연인데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과연 중년 여성으로 묘사됐는데 과연 누가 가장 초반에 어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 드라마를 책임지고 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이민희 씨가 만든 도재호와의 어떤 운명 같은 만남 그리고 아까 말한 멜로우적 분위기 이런 걸 내릴 수 있는 배우가 누가 있을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삼고초를 끝에 김성령 선배를 뵙고 정말 이렇게 현장에서 현진 씨는 보지 못했겠지만은 정말 이렇게 뜨거운 눈빛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잘 봤기 때문에 충분히 화면으로도 영상으로도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